안녕하세요, 대풍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동력분무기가 얼어가지고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수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분해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뜯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벨트 모터로 해가지고 이 벨트를 축을 돌리면 이 안에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저 은색으로 된 피스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주사기처럼 작용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당길 때는 여기 체크밸브가 압출 쪽으로 닫히고 흡입 쪽이 열리고 그리고 또 밀어낼 때는 흡입하는 쪽이 체크밸브가 닫히고 그 약이 나가는 압축 쪽이 열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력 분무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깨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비닐을 갑자기 겨울에 급하게 갈게 돼 가지고 조치 취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요 동력 분무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하고 아차하고서 이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깨져 있더라고요. 안 빼 가지고 이 충분하게 이 안에 물이 고이거든요. 체크밸브 때문에 이 구조가 이쪽으로 물이 다 완전히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울여 가지고 충분하게 물을 빼든지 아니면 겨울에 만약에 들어갈 때는 분해를 해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해서 안에 물이 차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 안에서 동파가 되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면 얼음이 밀은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쇠도 그냥 쪼개버립니다. 그 정도로 얼음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새 거를 사왔는데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체크밸브를 여기는 지금 당기는 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약액이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나오는 거죠. 당기는 쪽이니까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약액이 통과하고 밀 때는 닫히고 이런 원리거든요. 이것도 세 개 새 거. 보통 동력분무기 압력이 잘 안 오르거나 흡입이 잘 안 될 때는 보통 요 체크밸브에 여기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여기 틈이 생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완전 밀봉이 되는데 요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스프링이나 이런 게 뭔가 부식이 됐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요 체크밸브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흡입하는 쪽에 세 개 갈고 여기는 이제 나가는 쪽입니다. 나가는 쪽은 반대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꼽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꼽아 주면 이쪽으로는 안 나가고 위에서 위로는 나가겠죠.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하실 때는 세 개를 한 번에 교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간혹 이게 미세하게 이게 틀어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전부 다 교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더 매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 보시면 실린더 같이 저기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름은 다 까먹었습니다. 요거를 요 너트 같이 생긴 건데 요거를 풀면 이 피스톤 실린더가 실린더 안에 링이 있습니다. V 패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속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공기가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가 이 실린더를 실린더하고 꽉 밀착시켜주고 요거 돌리는 게 이걸 돌리면은 그 고무가 얘하고 더 밀착됩니다. 그래서 너무 꽉 밀착시키면 마모가 빠르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여기서 약액이 셉니다. 압이 세서. 그래서 이 적당한 압력으로 요거 동력분무기 살 때 작대기 같이 생긴 거 요만한 것들 보통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그 돌리라고 들어있는 부품이거든요. 돌려서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물이 새거나 이쪽 하면서 압력이 잘 안 생길 때는 그것도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필요한 거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이게 그리스가 여기 주입되거든요. 뚜껑을 따면은. 근데 그냥 그리스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를 여기다가 뚜껑에다 가득 채우고 여기 밑부분에다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그리스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 V패킹하고 그 실린더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용할 때마다 한 2바퀴나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거기에 조금씩 공급이 돼요.
그래서 윤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많이 장시간 사용할 때는 두세 시간에 한번 조금씩 돌려서 그리스를 주입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실 때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 그리스 들어가면 그 실린더가 급격하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물질에 해서 일단 요거를 했고 여기 상단 부분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아까 요 부분 돌리는 그 작대기입니다. 요거로 여기를 이 부분을 껴가지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하단 이렇게 끼워주시고 긴 볼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볼트 크기는 13mm입니다. 근데 이걸 조이실 때 너무 라치는 렌치로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좌우를 이렇게 조이셔야지 골고루 조여집니다. 한쪽만 너무 세게 하시면 좀 균형이 안 맞아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쪽 조이고 좀 이쪽 조이고 그리고 마무리만 해주시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게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나사산이 했으면 이제 요 앞부분을 펼쳐 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볼트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흡입구 연결해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작동?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피스톤이 땡기면서 밀고 하는데 요 체크밸브에서 땡겼다, 일로 밀었다가, 땡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땡길 때는, 그러니까 흡입할 때는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미는 쪽에. 그때 여기 압력이 보관이 됐다가 그 순간에 여기서 압력을 빼주면서 압출 압력값 내보내는 그 압력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 사용하면 압력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안 하잖아요.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게 요 챔버가 있어서, 아마 챔버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챔버가 있어서 그 얘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이 이 용량에 맞게 딱 맞게 돼 있으니까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고장낼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여기도 하나 달렸거든요. 제 이게 보면 흡입구인데 흡입구에 뭐 교반기까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네 군데에서 야객이 분출되거든요. 그 조기도 프라틱을 뗀 챔버가 저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압력 일정하게 꾸준히 유지되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우스 비닐을, 아이고, 한겨울에 제일 추울 때, 며칠 전 제일 추울 때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춥고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미처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이 하우스를 비닐을 교체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